가을이라 좋은 전시회가 많아서 우에노에 또 왔어요. 오늘은 루카스랑 루벤스 전시를 볼 거예요. 공원이 엄청 크고 전시도 많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서 하는지를 꼭 확인해야 돼요. 여기는 보통 때도 사람이 많은데 오늘은 도쿄 교향악단 정기 연주회까지 있어서 사람이 더 많아요.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루벤스 전시예요. 우에노 공원 입구에 국립서양미술관에서 하고 있어요. 전시장 곳곳에 코인 락커가 있어요. 더우니까 코트는 락커에 다 넣고. 전시는 작품도 굉장히 많고, 또 구성도 알차게 해놔서 재밌었어요. 이 그림을 그렸던 시대가 종교전쟁을 한참 할 때여가지고, 좀 그림들이 루카스가 보기에는 자극적인 내용이 많았어요. 이 그림이 그 만화 플란더스계에서 네로가 마지막에 간절히 보고 싶어 하던 그 그림이에요. 이 작품도 너무 보고 싶은데, 엽서를 사는 걸로 만족해야겠어요. 맥주 코너가 있어요. 5시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깜깜해졌어요. 지옥의 문이라고 가르쳐 줬더니 지옥이 뭐냐는. 되게 친한 언니가 있는데 셋째를 임신해가지고 좀 있으면 아기가 태어나거든요. 출산 선물로 애기 침대를 사주려고 쇼핑몰에 왔어요. 밝은 색이랑 계속 고민하다가 이 진초록을 사기로 했어요. 아, 대박. 너무 예쁘다. 아니, 미술관에서 맥주를 막 팔더라고, 컵이랑 세트로. 무거워서 이거밖에 못 샀어. 컵이 엄청 크다. 예쁘지? 모자 샀어요. 체크. 뭔가 오랜만에 온 기분이 든다. 그치? 아, 냄새 너무 좋아. 완전 탱글탱글하다.
신나게 한 달. 너무 귀엽다. 트리 봐. 트리 너무 예쁘다. 자고 있어. さあもうそろそろ終わっていきますよ。焼き栗。보기만 해도 막 행복해져. 우리가 본 전시 이것도 봤잖아. 뭉크? 뭉크 아니라 먼치. 지난주에는 키신의 단독 리사이틀 연주회를 갔었는데 오늘은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이랑 같이 하는 협연을 들으러 왔어요.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다른 지휘자로 바뀌었어요.
진짜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재능 파티. 천재들이 완벽하게 합을 이룰 때 어떤 경지에 이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연주회였어요. 뭘 봐.